자, 이제 하자 있는 의사 표시죠. 110조 보시면 자치가든의 법정 보시면 1항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그죠? 3항부터 보시면 전 2항의 의사 표시 취소는 선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해요. 그럼 결국은 사기나 강박을 당했으면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는데 선의 제3자에게 그 취소를 가지고 뭐 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죠. 우측에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죠. 개념이 이렇습니다. 기망 속였더니 넘어가서 착오를 일으키고요. 그 착오에 의해서 일정한 의사를 표시하면 이게 뭐가 되냐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돼요. 따라서 요 기망 속인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요것도 어차피 뭐죠? 착오니까 사기를 당한 사람은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거나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하거나 뭐 할 수 있죠?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기망이 존재해야 돼요. 속이는 행위가 뭐죠? 존재해야 되는 거죠. 자, 어떤 방법을 속이느냐에 대해서 방법은 제한이 없어요. 말로 하든 문서라 하든 행동으로 하든 제한이 없는데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침묵, 암소리 안 하는 것이 기망, 사기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고지 의무, 알려줄 의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침묵으로도 암소리 안 하는 것으로도 사기치는 것이 뭐죠? 가능하다. 이게 판례 입장이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뭐 속였다 그래서 무조건 사기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기망이 있고 이것이 위법해야 비로소 뭐죠? 사기다. 이렇게 되고 아 위법이라는 말은 법을 위반했다는 말이 아니라 여기서는 뭐냐면 비난 가능성의 존재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망이 있다 그래서 무조건 사기인 것이 아니라 그 기망 속임수가 비난할 정도여야 비로소 뭐죠? 사기인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음식점에 가 요새 음식값 너무 많이 올랐죠. 밥 먹기도 부담스러워요. 그죠? 김밥 한 줄에 2,500원 기본이고 저는 한 줄 가지고 안 되는데 두 줄 먹으면 5,000원. 그러면 갑자기 내가 왜 김밥을 먹자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아줌마 이거 맛있어요? 물어봤더니 맛있대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요? 먹어봤더니 맛이 들을 게 없어요. 그러면 그 아줌마는 맛없는 음식을 맛있다고 뭐죠? 속인 것입니까? 뭐가 있는 거죠? 기망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아줌마를 다음날 사기로 검찰에 고소를 하고 그 김밥 매매 계약을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느냐? 아니다. 모든 기망이 사기인 것이 아니고 기망이 뭐 해야 돼요? 위법해야 돼요. 비난할 정도여야 하는 거죠. 따라서 음식을 파는 사람은 당연히 맛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뭐예요? 인지상정이므로 서로 그것이 기망이라 하더라도 뭐 할 수 없어요? 비난할 수는 없고 따라서 뭐가 아니에요? 사기가 아닌 거죠. 여기 계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꼭 등록하면서 아 민법선생 근데 강의 잘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끝내준다 그러지 뭐죠. 그냥 끝내준다고. 그래서 잘한다 그래서 등록을 하고 수업을 들어봤더니 들었게 못해. 사기로 고소할 수 있느냐? 없다. 왜냐하면 학원을 운영하는 측에서는 강사가 강의를 잘한다고 말하는 것이 뭐예요? 인지상정이고요. 서로 그것이 기망이라 하더라도 뭐 할 수 없어요? 비난할 수 없다. 위법하지 않기 때문에 뭐가 아니에요? 사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교재도 판례가 나와 있는데 항상 상대방 말은 믿지 마세요. 예를 들어 가지고 상가를 분양받으러 갔어요. 꼭 물어봐. 뭐를 물어보지 못해. 근데 이거 장사가 잘 될까요? 끝내준다고 하죠. 그죠? 떼돈 본다라고 하죠. 그죠? 그러면 그래서 믿고 분양받았더니 장사가 안 돼요. 사기 아니에요. 왜냐하면 상가를 분양하는 사람은 장사가 잘 된다고 말하는 것이 뭐예요? 인지상정인 것이고 서로 그것이 기망이라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는 거예요. 판례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기 분양 이거 다 사기 아닌 겁니다. 그죠? 땅 사면서 땅값이 좀 오르려나요? 아, 이거 사면 두 배입니다. 했는데 땅값이 안 오르 사기 아닙니다. 왜요? 땅을 파는 사람이면 당연히 땅값이 오른다고 말하는 것이 뭐예요? 인지상정이고요. 서로 그것이 기망이라 하더라도 뭐 하자는 위법하지 않아요. 그래서 잠깐 보면요. 9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핵심 판례가 나와요. 그죠? 자, 요 판례 한번 좀 생각해 보자고요. 자, 이런 얘기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한 1억 정도 해요. 근데 어느 날 을이 나타나 가지고 아저씨 이 아파트 1억 5천에 파세요 라고 하길래 갑이 암소리 안 하고 1억 5천에 매매 계약을 했어요. 사기인가요? 암소리 안 하는 것은 뭐예요? 침묵이잖아요. 침묵이 기망 사기가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고지 의무. 그러면 갑이 을에게 아저씨 정신 차려서 이 아파트 1억 5천이 아니라 1억입니다 라고 고지할 의무가 있을까요? 없는 거죠. 따라서 암소리 안 하고 1억 5천에 매매 계약한 거는 뭐가 아니에요? 사기가 아닌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겠죠. 갑이 1억짜리 한 아파트를 을에게 얼마로 그랬냐면 아저씨 이 아파트 1억 5천이에요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1억 5천에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1억짜리를 1억 5천이라고 얘기한 것은 일단은 뭐죠? 기망인 거죠? 사기인가요? 이게 사기가 되려면 뭐 해야 돼요? 위법해야 돼요. 자, 물건을 파는 사람은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인지상정인 거예요. 따라서 가격을 높게 부르는 게 너무나 뭐죠? 당연한 것인 거고요. 따라서 그것이 기망이라 하더라도 뭐 하자는 위법하지 않기 때문에 뭐가 아닌 거예요? 사기가 아닌 거예요. 이해되시죠? 항상 당한 사람이 바보인 겁니다. 특히 상대방 말은 절대로 믿으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강의하면서 다녀보면은 보통 이제 사기당했다라고 해가지고 상담하겠다 하는 분들 보면은 굴뚝까지 상대방 말을 뭐예요? 믿고 있는 거야. 땅도 가보지도 않았대. 왜 안 가봤어요? 했더니 아이 그 양반이 좋은 땅이라 그랬고. 그런 거는 뭐 받지 못해요?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 사기도 아니고요. 사기로 고소해봐야 뭐예요? 아무 의미 없는 거가 되는 거죠. 자, 빨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9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1에서 내용이 나오죠. 그죠? 그죠? 한 장 넘겨봅니다. 넘겨보시면 세 번째 줄. 매수인이 목적물의 시가를 뭐요? 묵비하여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다시 말하면 1억 5천에 파세요라고 하는데 갑이 1억이라는 사실을 뭐 하지 않았어요? 고지하지 않았거나 뭐요? 침묵이죠. 상대방 그 다음에 혹은 시가보다 낮은 가액을 시가라고 고지하였다 하더라도 이건 뭐요? 싸게 살려고 한 거죠, 그죠?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불법적인 간섭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는 없다. 결국은 뭐가 아닙니까? 사기가 될 수는 없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밑에 나온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침묵이 기망, 사기가 되려면 뭐가 필요하죠? 고지 의무가 필요하고요. 또 모든 기망이 사기인 것은 아니고 뭐 해야지만요? 위법해야지만 사기, 비난할 정도여야지만 사기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고의여야 돼요. 따라서 과실로 상대방을 기망한 것은 뭐가 있냐면 사기가 아니에요. 요새 그 연예인 비투 논란 있잖아요. 그죠? 비투 논란의 계기가 된 게 뭐죠? 마이크로닷인가요? 그죠? 마이크로닷 걔는 부모가 뭐죠? 돈 빌리고 안 갚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것이 돈 빌리고 안 갚는 것이 사기냐 이거죠. 그죠? 언뜻 생각할 때는 돈 빌린 거 안 갚을 수 있는 거고 안 갚으면 뭐예요? 채무불행이지. 왜 이게 사기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근데 그 사건 내용을 보면은 지금 경찰이 그 부모를 기소 중지했고요.
인터폴에다가 뭐죠? 지명 수배 요청했습니다. 결국 뭐죠? 경찰은 그걸 뭐로 본다는 게 사기로 본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돈을 빌려서 안 갚는 건 사기냐? 결국 어디서 결정되냐면 과실이냐 고의냐예요. 만약에 돈을 빌릴 때 갚으려고 했는데 실제로 못 갚게 됐다면 과실로 기망한 것이니까 뭐가 아니에요? 사기가 아닌 거고요. 빌릴 때부터 안 갚을 요량으로 빌렸다면 그것은 고의이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사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 내용 보니까는 그 사람이 뭐죠? 이빠이 돈 빌리고 대출받고 보증서에 대출받고 그리고 나서 뭐예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다 팔았어요. 팔고 또 뭐예요? 뉴질랜드로 도망가기 위해서 겨울로까지 준비를 했더라고요. 그럼 이 사람들은 돈 빌릴 때부터 보증 세울 때부터 뭐 할 마음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갚을 마음이 없었던 사람이니까 뭐인 거예요? 고인 것이고 따라서 그건 뭐가 되는 거죠? 사기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과실로 속이는 것은 뭐가 될 수 없어요? 사기가 될 수 없고요. 고의이면 뭐가 됩니까? 사기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 고의는 2단의 고의여야 돼요. 첫 번째 고의는 기망을 해서 착오를 일으키겠다는 1단계 고의와 착오를 일으키는 사람으로 일정한 의사표시를 받겠다라는 2단계의 고의가 필요해요. 따라 단순히 남을 골려주겠다, 속이겠다 이런 것만으로는 뭐가 될 수 없어요? 사기가 될 수가 없고요. 속아 넘어간 사람으로부터 일정한 의사표시를 받겠다라는 2단계의 고의가 있어야지만 뭐가 돼요? 사기가 되고요. 그 다음 네 번째, 인과관계가 필요한데 여기서 인과관계는 기망으로 인해서 착오를 일으키고 착오로 인해서 의사표시가 일어난다. 요 세 가지 요건이 뭐예요? 연결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 객관적일 필요는 없다. 주관적인 것만으로도 어떻게 해요? 충분하다. 이렇게죠. 보통 우리가 언론에서 사기로 보도되는 거 가만 보면은 야 저걸 당할 사람이 있을까 싶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당할 정도가 아니다. 뭐가 아니에요? 인과관계가 없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당한 사람이 있으니까 뉴스에 나오겠죠. 그러면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주관적으로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니까 뭐가 되는 거죠? 사기가 되는 거죠. 이 정도입니다. 그죠? 교재 보시면 이제 판례들이 나와요. 자, 9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핵심 판례 가지고 나와 있는데 요겁니다. 요거. 그죠? 가격을 묵비하는 것은 뭐죠? 기망이 아니고 또 높은 가격을 고지했다 그래서 위법하지 않으니까 뭐가 아니에요? 사기 아니다. 요번에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99페이지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핵심 판례에서 나와 있는데 시험에 은근히 잘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 기망이 위법해야지만 뭐죠? 사기고 비난 가능성이 존재해야 된다. 그래서 그 판례 기본적인 내용은 상가를 분양하면서 장사가 잘 된다라고 하길래 분양받았는데 실제로 장사가 안 되더라도 위법하지 않기 때문에 뭐가 아니에요? 사기가 아니다. 왜냐하면 상가를 분양하는 사람은 장사가 잘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뭐예요? 인지상정이고요. 서로 그것이 기망이라 하더라도 뭐 할 수 없어요? 비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하단에 보시면, 93년도 8월 14일 해가지고, 뭐죠? 밑에 줄친 게 있어요. 아, 여기도 하나 좀 적어야 되겠네. 네 번째 인과관계는, 주관적인 것만으로도 충분하고 객관적일 필요는 없다 이거죠. 여기 하나 더 줘야 되는데 자 우리 판례는 고의여야 되는데 이 고의에 상대방에게 경제적 손해를 입힌다는 가한다는 고의는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망으로 인해서 착오를 일으키고
그 착오로 인해서 일정한 의사표시를 하겠다는 2단의 고의까지만 있으면 되고 요 놈을 연명해야지. 요 놈을 손을 입혀야지. 이런 고의까지는 필요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맨 밑에 있는 판례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거예요. 자, 백화점에서 옷을 팔아요. 옷을 파는데 이 옷이 정가가 얼마냐면 5만 원짜리란 말이죠. 근데 5만 원짜리인데 사람들이 안 사요. 그래서 백화점이 어떤 행동했냐면 요 앞에다가 요렇게 적어놨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게 돼요? 아, 원래는 10만 원짜리인데 할인해서 뭐죠? 5만 원이구나. 이걸 우리가 백화점에 변칙 세일, 사기 세일이라고 하는데 지금도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놈들이. 자, 이게 사기냐? 일단 할인도 안 하면서 할인하겠다고 했으니까 뭐가 존재하는 거죠? 기망이 존재하는 거죠. 위법하냐 문제인데 일단 이 위법성, 비난 가능성은 주체에 따라 달라요. 예를 들어서 노점상인 경우에는 웬만큼 속여도 뭐가 아니에요? 위법하지 않다고 봐요. 왜 그래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길 가다가 운동복을 팔아요. 아저씨 얼마예요? 그랬더니 15,000원인데요. 그러면 10,000원만 하죠. 이러죠. 왜 그런 거? 우리는 이미 그 아저씨 말을 뭐예요? 안 믿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아저씨가 속이더라도 웬만한 뭐가 아니에요? 사기가 아닌데 백화점 가가지고 아가씨 이 옷 얼마에 물어보면 5만 원인데 그럼 거기서 3만 원만 합시다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왜냐 우리는 백화점의 가격 제시에 대해서 뭐예요? 신뢰하고 있는 거죠. 근데 백화점이 우리를 속였다면 그것은 뭐죠? 위법하겠다는 거. 비난 가능성이 있으니까 뭐예요? 위법하다. 이게 뭐죠? 근형인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게 사기냐 아니냐 해가지고 이게 대법원까지 가서 재판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백화점이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자, 지금 백화점은 5만 원짜리를 5만 원에 팔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옷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아무런 뭐가 없어요? 손해가 없는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그죠? 그럼 백화점이 왜 이런 짓을 했냐면 이렇게 하면 잘 팔리니까요. 다시 말하면 백화점은 그 소비자들에게 손을 입히려고 이렇게 속인 것이 아니라 판매 촉진을 하려고 잘 팔기 위한 고의니까 이것이 뭐죠? 사기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이것이 대법원까지 가게 되는데 우리 판례는 이거죠. 상대방에게 경제적 손해를 가한다는 고의는 뭐가요? 필요가 없다. 따라서 백화점 측에서는 소비자들에게 경제적 손을 입힌다는 고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이 변칙세일은 뭐가 된다고요? 사기가 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속여서 착오를 일으키고 착오를 일으킨 사람으로부터 일정한 의사표시를 받겠다라는 뭐만 있으면 돼요? 2단의 고의만 있으면 되고요. 손해를 입힌다는 고의까지는 필요가 없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므로 소비자들이 아무런 손해를 입지 않았다 하더라도 뭐가 될 수 있어요? 사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넘겨서서 인과관계가 나오고요. 효과는 좀 이따 볼게요. 바로 이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갈 건데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몇 페이지냐면 102페이지죠. 102페이지 먼저 볼게요. 일단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뭐냐면 강박, 해악을 고지했더니 공포를 심을 느끼고요. 그 공포심에 기해서 일정한 의사를 표시하게 되면 이게 뭐죠?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되고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강박이 존재해야 돼요. 일단 강박이라는 말은 뭐냐면 협박입니다. 해야 악을 고지하는 걸 우리가 뭐죠? 강박이라고 해요. 강박에 대해서는 방법에 제한이 없어요. 말로 하든 문서로 하든 행동으로 하든 침묵으로 하든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강박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의사 결정의 자유가 완전 박탈된 상태로 평가된다면 이때는 아예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왜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 박탈되면 무효냐,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일단 우리 판례는 강박을 당했으면 지금 배우는 것처럼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을지언정 강박 자체가 반사회적인 것은 아니라고 봐요. 왜 이렇게 보냐면 만약에 강박이 나쁜 짓 반사회적인 것으로 보게 되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는 민법 규정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입법자가 반사회적 법률에 무효다라고 따로 규정을 하고 강박을 당했으면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라고 따로 규정했다는 말은 강박을 당했으면 취소할 수 있을지언정 이 자체가 뭐인 것은 아니에요? 반사회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 박탈됐으면 왜 무효인가요? 반사회적에서 무효인 것이 아니에요. 무효인 이유는 무엇과 다름이 없냐면 의사 무능력자와 다름이 없기 때문에 유사하기 때문에 무효라는 거죠. 자, 제가 길을 가는데 누가 몽둥이를 들고 아저씨 3만 원만 줘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안 주면 좁히겠다는 뜻이죠. 제가 두드려 맞을까 봐 무섭더라도 고민하겠죠. 몸으로 때울까 돈으로 줄까. 또 무서워서 돈을 줬다면 이게 뭐예요? 강박인데 근데 이놈이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몽둥이가 아니라 사심이 칼을 들고 있다면 그때는 뭐예요? 고민이 안 되는 거죠. 거기서 찔릴까 줄까 이 고민하는 놈은 뭐예요? 또라이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는 목이 칼에 들어왔다면 실질적으로 돈을 줄지 안 줄지를 뭐 하지 못해요? 결정할 수가 없는 거죠. 무엇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의사 무능력자와 다름이 없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아예 뭐가 돼요?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목에 칼을 겨누는 것처럼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 박탈된 상태로 평가된다면 무엇과 다름이 없어요? 의사 무능력자와 다름이 없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그 다음에 강박이 뭘 해야 되냐면 위법해야 돼요. 여기서 위법은 사기와 마찬가지로 비난 가능성의 존재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위법성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둘로 나누고 있다는 거죠. 첫째, 행위나 수단이 부당하다면 그것이 정당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어도 위법하다고 봅니다. 반대로 행위나 수단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만약에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었다면 위법하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뭔 소리냐? 을이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줬어요. 그리고 갑으로부터 1억 원을 뭐요? 변제받았어요. 빌려준 돈을 받는 것은 뭐죠? 정당한 이익인 거죠. 문제가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을이 갑에게 안 갚으면 때려주겠다, 안 갚으면 집에다가 불지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빌려준 돈을 받았다면 뭐가 부당하기 때문에 행위나 수단이 부당하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죠? 위법한 강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행위나 수단이 정당하다고 할 때 보통 드는 게 뭐냐면 고소고발이에요. 누가 자기를 고소하겠다고 하면 기분 좋을 사람 없지만 고소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는 뭐죠? 정당한 거죠. 왜요? 국가로부터 뭘 받겠다는 거예요? 구제를 받겠다는 얘기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을이 갑에게 돈 안 갚으면 고소하겠다고 해서 빌려준 돈을 받았다면 이거는 뭐죠? 아무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1억 플러스 알파에서 뭘 받았어요? 부정한 이익을 취득했다면 이것도 뭐죠? 위법한 강박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흔한 것은 뭐냐면 고소하겠다고 해서 합의금을 뜯어낸 경우예요. 만약에 고소하겠다고 해서 합의금을 뜯어냈다면 결국 뭐죠? 그것이 정당한가 아닌가 문제죠. 만약에 지나치게
많이 뜯어냈다면 그때는 뭐가 돼요? 부정한 이익이니까 뭐죠? 위법한 강박이 되는 거죠. 이번에 그 예천군에서 보면은 참 한심스럽죠. 아,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예천군 그 의회 의원이 그 뭐죠? 그 가이드를 폭행했잖아요. 그죠? 저는 가이드라고 해서 아가씨인 줄 알았어요. 그때 보니까 50 넘은 아저씨더라고. 그죠? 그 다음에 그 CCTV 장면을 보니까 완전히 개패듯이 패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뭐예요? 밀쳤다. 일단 거짓말 소리를 하고. 그래가지고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이제 뭐요? 두드려 맞았으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죠? 억울하니까 뭐죠? 문제 삼으려고 하니까 이제 합의금을 줬어요. 근데 합의금을 주는 게 또 웃긴 거 뭐냐면, 때린 놈은 돈 안 냈어요. 때린 놈은 돈 안 내고, 다른 의회 의원들이 이게 문제 되면 큰일 나니까 뭐죠? 돈을 모아가지고 600만 원을 줬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그 양반이 만약에 네가 나를 때렸기 때문에 고소하겠다. 라고 하는 바람에 합의금을 줬다면 600만 원 정도면 지나치게 많은 게 아니죠. 그죠? 이건 뭐예요? 정당한 이익이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데 만약 거기서 만약에 고소하겠다. 언론에 보도하겠다고 해가지고 수천만 원을 뜯어냈다면 그때는 뭐죠? 위법한 강박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600만 원 정도는 뭐죠? 부정한 이익으로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게 막 사건이 막 확대되고 있어요. 그죠? 뭐 보니까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지금 가이드 폭행 당하신 분이 왜 이렇게 열받냐면 정작 때린 놈은 뭐죠? 합의금 안 줬고 그러고 나서 뭐라고 또 얘기를 했냐면 때려라. 나도 합의금 뜯어내게. 이딴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얘는 지가 때려냈는데 아직도 하나도 미워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지금 뭐예요? 지금 한국에서는 지금 폭행 여부로 뭐죠? 수사 중이죠. 그죠? 그다음에 미국 법원에다가 지금 그 양반이 또 고소를 했어요. 미국 법원에다가. 근데 미국 법원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이 받아들이게 되면은 이게 뭐예요? 수십억이 판결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분이 지금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냐면 때린 그 군의 의원뿐만 아니라 예천군 자체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했거든요. 예천군 자체에다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예요? 지방자치단체 소속되어 있는 뭐죠? 군 의원이니까 예천군 자체를 상대로 뭐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받아들이게 되면 내가 봤을 때는 수십억 판결 날 수도 있거든요. 징벌적 손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건이 뭐죠? 커졌어요. 근데 만약에 그러면 만약에 미국 법원이 내린 판결이니까 한국 내에는 기판력이 없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게 되냐면 그 미국 내에 있는 한국 재산을 압류 들어갈 수 있어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죠? 미국 대사관이나 미국 영사관 건물을 뭐죠? 압류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게 완전히 뭐죠? 국가적인 망신에다가 뭐죠? 완전히 이게 막. 그러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요새 보면 아직도 그 군의 그 그놈이 제정신 못 차리고 있더라고. 아직도. 그죠? 아직도 보니까 뻔뻔하고 뭐 사퇴 안 해. 사퇴 안 해가는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그 사람 인생 끝난 것 같은데요. 아무튼 고소고발이라더라도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 뭐죠? 위법한 강박입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고소하겠다고 해서 폭행에 대한 합의금 600만 원을 받았다면 그건 뭐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 다음에 뭐죠? 고유해야 됩니다. 따라서 과실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준 경우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아니고요. 이 고의도 무슨 고해야 되냐면 2단에 고의해야 됩니다. 따라서 강박을 해서 공포심을 일으키겠다는 1단계 고의만으로 부족하고요. 그 공포를 일으킨 사람으로부터 일정한 의사표시를 받겠다라는 뭐가 2단계 고의가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뭐가 필요하냐면 인과관계가 필요한데 요 인과관계는 주관적인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뭘 필요 없냐면 객관적일 필요는 없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이 공포심을 느낄 정도일 필요는 없고요. 그 표의자 입장에서 공포심을 느꼈다면 그것은 뭐죠?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거 보면은 걔네들 그 뭐지 연수 간 거라며요. 연수 가가지고 뭐 좀 배우고 온다는 거잖아요. 그죠? 좀 배우고 오지. 제가 그
요새 보면은 저는 참 보면은 답답한데 그 편의점에서 비닐봉투가 20원 맞죠? 그죠? 근데 받으라 그러는데 솔직히 편의점도 받기 싫잖아요. 근데 안 받으면 뭐예요? 벌금 때리니까 뭐죠? 어쩔 수 없이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뭐예요? 정부는 비닐봉투 쓰지 말란 얘기잖아요. 그럼 어쩌란 말이야? 어쩌란 말이야? 그러면 가가지고 뭐 비닐봉투 안 쓰고 맥주 네 캔하고 뭐죠? 뭐 가자뿔 삼 이걸 막 들고 다니란 얘기예요? 이게 아니지. 이게 아니죠. 제가 그 작년 이제 10월 달에 몇 달 됐죠? 두 달 한 두 달 전에 네덜란드를 갔어요. 네덜란드를 갔는데 이제 동네 마트를 갔습니다. 마트를 갔는데 아이씨 그 같은 놈들이 비닐봉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 장바구니를 사라는 거예요. 장바구니를. 그래가지고 이런 젠장을 제가 그때 당시 제가 4,700원 정도로 구입했거든요. 근데 장바구니가 얼마냐면 5,700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그자 새끼들 이 4,700원을 잡으면서 내가 장바구니 5,700원을 주산 해가지고 제가 이걸 박박하고 제가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서 들어갔어요. 그다음부터 제가 뭐 하냐면 네덜란드에 있으면서 장바구니를 꼭 갖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 장바구니가 이렇게 천으로 돼가지고 접으면 요따만해 요따만해. 그래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당황을 하니까 그다음부터 뭐예요? 장바구니 제가 들고 다니더라고. 꼭 주머니에 넣고. 우리나라도 그래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20원 받는다 그래서 안 고쳐져요. 차라리 그러지 말고 장박 비닐봉투는 아예 팔지는 말고 그 앞에다가 그 네덜란드 그거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요만하게 접히는데 풀면 이따만해지고요. 그리고 이게 어깨에 걸 수가 있어요. 어깨에 걸 수가 있으니까 뭐 한 지금도 제가 한국에서 쓰거든요. 한 5, 6만원씩 사도 그냥 넉군이 넣고 다닐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 장바구니 보면은 이쁘기만 하지 그 몇 개 들어가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 쓰는 건데 그 장바구니는 아주 많이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고 뭐 어깨 매니까 묵은 것도 가 다닐 수 있는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비치해 놓고 없다 사라 그러면 어떻게 우리나라 사람은 또 뭐예요? 아까우면 딱 되게 아까워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구입하면 아까워서라도 뭐예요? 주머니에 뭐예요? 이따만 하니까 넣고 다닐 거고요. 그러면 해결되거든. 무슨 아시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런 그저 새끼들 나가 뒤져라 막 이렇게 욕하겠지만 한번 산 사람은 그 5천원 아까워서 뭐예요? 꼭 뭐예요? 들고 다닐 거고. 그러면 사건이 해결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비닐봉투 쓰지 말고 어쩌란 말이냐. 아무런 대안도 없이 그냥 뭐예요? 20원 받고 있으니까 그럼 뭐예요? 20원 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비닐봉투를 없애고 그냥 편의점 앞에다가 장바구니 5,000원짜리 어떻게 해요? 비치해놓고 파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한번 구입하면 이제 어떻게 해요? 들고 다닐 거예요, 사람들이. 그럼 뭐예요? 비닐봉투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왜 안 그러지? 그럼 연수 가서 그런 거 좀 보면 안 되나? 그죠? 연수 갔다며. 가가지고 그런 것도 좀 해보고 그래가지고 걔네들은 어떻게 일을 해결하고 있는지 좀 배워와서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뭘 가서 보드방 아가씨나 부르고 술 처먹고 어디 관광이나 하다 오는 거잖아요. 그죠? 아, 보면 하여튼. 그래서 제가, 아, 거저 우리 사업 한번 해볼까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뭐죠? 그 제가 말한 장바구니를 만든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가가지고 요러요러한 해결 방법이 있으니까 금지시키죠. 해가지고 편의점에 이런 데다 쫙 팔면 떼돈 벌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마음먹으면 일단 누가 망합니까? 비닐봉투 만드시는 분들이 마음 망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장바구니 만드는 사람이 돈 벌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를 시행을 하려면 일단 모든 편의점과 마트 일단 장바구니에 다 비치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비치가 돼야 되니까 초반에 얼마나 물량이 많이 필요하겠어요. 그죠? 사업 한번 해볼까? 아무튼 여기까지입니다. 딴 얘기 했네요. 자, 교재 볼게요. 교재 보시면은 요건 해가지고 뭐 일반적인 이유 나오고 그 다음에 103페이지 중간에 효과 해가지고 뭐하고 동일해? 사기하고 동일하잖아요. 그죠? 그럼 다시 이제 어디로 갑니까? 사기의 효과로 갈게요. 그래서 페이지 몇 페이지로 갈 거냐면 100페이지로 갑니다. 자, 100페이지로 오시면 효과가 나와요. 자, 사기나 강박을 당했으면 뭐 할 수 있냐면 취소할 수 있어요. 다만 이 취소를 가지고 누구한테요?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하지 못하냐면 대항하지 못합니다. 그럼 이런 거겠죠.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는데 을이 갑에게 사기나 강박을 했다면 갑은 을과의 매매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고 다만 이 취소를 가지고 누구한테요?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하는 거고 이게 뭐냐면 1. 상대방이 뭐 한 경우에? 사기를 한 경우죠.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경우죠.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는데 왜냐면은 병이 갑에게 사기를 치는 바람에 병이 갑에게 강박을 하는 바람에 매매 계약을 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만약에 병이 갑에게 사기 강박했다는 이유로 갑이 을과의 매매 계약을 취소한다면 사기친 병이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누가요? 을, 상대방이 피해를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민법은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한 경우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을 경우에만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가 있다라고 민법이 뭐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상대방이 아니라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했으면 언제 취소할 수 있습니까?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으면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여기서 두 가지를 이제 해결하면 되는데 그럼 첫 번째 문제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지만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은 상대방이 만약에 선의고 무과실이라면 갑은 을과의 매매 계약을 사기 강박을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때는 갑은 병에게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뭐는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가 있는 거다. 다시 말하면 취소를 못해도 사기친 놈, 강박한 놈한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뭐는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지문이 취소를 못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면 뭐죠? X. 취소를 해야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X. 취소를 못해도 취소를 안 해도 사기친 놈, 강박한 놈한테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뭘 청구할 수 있습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맞은 문제는 왜 병이 사기 강박을 했을까? 지가 사는 곳도 아닌데 왜 사기 강박을 했을까? 우리 판례는 두 가지라는 거죠. 을이 사장이고 병이 직원, 피용자인 경우 또 아니면 병이 을의 대리인인 경우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고요. 만약에 병이 을의 피용자 직원인 경우에는 제3자로 평가가 됩니다. 따라서 을이 알았거마 알 수 있어야지만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고요. 만약에 병이 을의 대리인이라면 뭐가 있냐면 제3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을이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이게 쉽게 말씀드리는 얘기죠. 우리가 대리에서 배웠지만 사기를 쳤는지 안 쳤는지도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따라서 대리인이 사기쳤다면 본인이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가 있다. 이렇게 기억할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교재 보시면 자 2번 제3자가 사기란 경우에 가지고 내용이 나오고 하단에 보시면 핵심 판례에서 첫 번째 판례는 제3자가 만약에 대리인이라면 제3자가 아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알았든 몰랐든 상관없이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 두 번째 판례는 제3자가 만약에 피용자라면 이때는 뭐죠? 제3자다. 따라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하나요.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이제 2005년도 판례가 나옵니다. 이게 시험에 몇 번 나왔는데. 자, 이런 겁니다. 사건 내용은. 갑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을, 조카한테 전화가 왔어요.
작은아버지 삼촌 저 이번에 취직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삼촌 어떻게 아이고 잘됐다 요즘 취업하기 힘든데 잘했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번 놀러 와라 해가지고 이놈이 놀러 왔길래 어떻게 맥주 한잔 따라주면서 축하한다. 야 내 형님도 기분 좋겠네 막 이러고 있는데 이놈이 뭐라고 하냐면 삼촌 저 있잖아요. 회사 다니려면 신원보증 좀 세워주셔야 되겠네. 그래서 어떻게 삼촌이 아 그럼 내가 해줘야지 해가지고 그놈이 들고 온 서류를 보지도 않고 어떻게 도장을 꽝꽝꽝 찍어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자식이 취직한 게 아니라 러시앤캐시에서 대출받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양반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취직했다 그래서 신원보증 쓰려다가 뭐에다가 도장 찍은 거예요? 연대보증서류에다가 뭐죠? 도장을 찍은 거죠. 일단 이것이 착오냐? 한번 생각해볼까요? 자, 이 사람은 신원보증하려다가 연대보증했으니까 의사표시가 뭐가 되어 있어요? 불일치되어 있고 모르고 했죠. 그죠? 중요 부분인가요? 경제적 불이익이잖아요. 그죠? 이 사람은 지금 뭐 신원보증 쓰려다가 뭐요? 빚에 대한 연대보증을 썼다면 뭐요? 경제적 불이익이 있고 따라서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 사기냐 문제인 거예요. 사기냐. 물론 이 조카가 취직한 게 아니라 대출받을 건데 취직했다라고 구라친 것은 뭐예요? 기망인 거죠. 근데 이것이 위법하냐 문제인 거예요. 자, 우리 판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어차피 지금 이 삼촌은 뭐 할 마음이 있었어요? 보증 쓸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증 쓸 마음이 있어서 뭐 했어요? 보증을 쓴 거예요. 보증의 종류가 잘못될 뿐인 거잖아요. 따라서 이 정도는 뭐예요? 위법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착오를 이유로 그 보증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을지언정 사기는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억할 것은 신원보증하려다가 뭐 한 경우에요? 연대보증한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지만 뭐로서는요? 사기를 이유로는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만 읽어볼까요? 자 보시면 결론 부분에 보시면 밑에 세 번째 줄을 보시면 네 번째 줄을 보시면 될 거예요. 그죠? 착오가 제3자의 기망 행위에 의하여 일어난 것이라 하더라도 그에 관하여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 특히 상대방이 그러한 제3자의 기망 행위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인 경우가 아니라 의사표시가 취소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는 것이 민법 제110조 제2항 규정이 적용할 것이 아니라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법률만을 적용하여 취소권 행사의 가부를 가려한다는 말은 신원보증 쓰려다가 연대보증을 쓴 경우는 마지막에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는 있어요? 취소할 수는 있지만 지금 앞에 빠져있는데 사기를 이유로는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은근히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착오를 이유로 뭐요? 취소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뭐요? 사기는 아니다 이런 얘기. 사기는 아니다. 아니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면 보증계약은 뭐죠? 없을 수는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면 그 조카놈한테 뭐는 청구하지 못해요?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잖아요. 근데 사기를 이유로 취소해야 뭘 청구할 수 있어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삼촌은 보증계약 자체는 뭐예요? 취소할 수 있지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조카에게 뭐는 청구할 수 없어요?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이런 차이가 나오게 되는 거죠. 깜빡 못 논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누구한테 대항하지 못합니까?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합니다. 여기 좀 복잡하게 나와있고 넘겨보시면 판례가 나와있는데 자 이런 거 한번 생각해볼게요. 자 우리가 해제에서 채무불이익을 한 해제에서 기억나실 거예요?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을에게 이전 능계를 해줬고요. 을이 또다시 병에게 팔아먹고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준 후에 을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했다면 이때 병은 선이든 악이든 보호받습니다. 근데 만약에 순서를 바뀌어가지고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준 후에 갑이 을과의 매매 계약을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를 했고요. 해제가 됐는데 을이 자기 앞에 등기가 남아있는 것을 기하로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등기를 해준 경우에 병은 선의인 경우에만 보호되고 악이면 뭐 받지 못해요?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제의 경우에는 제3자가 두 가지인 거예요. 해제하기 전에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는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뭐가 돼요? 보호가 되는데 해제 후에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는 선의인 경우에만 보호가 되고 악이면 뭐 되지 않아요? 보호되지 않는다. 기억나시죠? 그죠? 우리 기초관계를 됐다 했잖아요. 그죠? 자, 이 편은 뭐냐면 취소는 이런 거 따질 필요가 없다. 어차피 취소는 제3자가 뭐여야지만 보호가 돼요? 선의여야지만 보호가 되죠? 따라서 취소 전에 이해관계를 가졌던 취소 후에 이해관계를 가졌던 어차피 취소는 제3자는 뭐여야지만 보호가 돼요? 선의여야지만 뭐죠? 보호가 되니까 이 사람이 이해관계를 갖게 된 시점을 취소전인지 후인지 뭐 할 필요 없어요? 따질 필요가 없다. 이런 판례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해제는 해제 전에 제3자와 해제 후에 제3자를 나눕니다. 왜냐하면 해제 전에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뭐가 돼요? 보호가 되고 해제 후에 제3자는 선인 경우에만 보호되니까요. 근데 취소는 어차피 제3자가 뭐여야지 보호가 돼요? 선이여야지가 보호되니까 취소 전에 이해관계를 가졌던 취소 후에 이해관계를 가졌던 뭐하지 않습니까? 나눌 필요가 없다. 어차피 취소는 누구한테 대항하지 못합니까?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하니까요. 끝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쉬지 말고 103페이지 오시면 뭐가 나오죠? 대표이지가 나오죠. 103페이지 대표이지입니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강박에 의해 증여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증여의 내심의 효과가 결여된 것이라 할 수는 없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기든 강박이든 의사표시는 뭐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합치되어 있는 거죠. 따라서 강박을 당했으면 강박을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지 않죠. 그 자체가 뭐인 것은 아니에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아닌 거죠. 2번 법률행위의 성립 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것에 불과한 때는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다. 맞죠? 다시 말하면 강박을 당했으면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을지언정 요 자체가 뭐인 것은 아니죠? 반사회적인 것은 아니죠. 3번 제3자의 강박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표의자는 자신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맞나요?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했으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으면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으니까 알았으면 취소할 수 있다. 뭐죠? 맞는 질문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강박에 의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여지가 완전히 박탈되어 그 외형만 있는 법률에는 무효이다. 맞죠?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 박탈된 상태로 평가된다면 의사무능력자와 다름이 없기 때문에 아예 뭐가 돼요? 무효가 되고요. 5번 강박행위 위법성은 어떤 해약의 교지가 거래관념상 그 해약의 교지로서 추구하는 이익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족당한 경우에도 인정되지 않는다. X인데 뭔 개설인가 싶죠? 그죠? 자, 이겁니다. 정당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더라도 행위나 수단이 부당하다면 뭐가 되는 거예요? 위법한 강박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강박행위의 위법성은
어떤 해약의 고지가 거래관념상 그 해약의 고지로서 추구하는 이익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적당한 경우죠. 뭐라고요? 수단으로서 뭐요? 부당한 경우죠. 그죠? 그잖아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수단으로 뭐요? 부적당하다는 말은 뭐가 부당하다는 거예요? 수단이 뭐죠? 부당하다는 얘기고 수단이 부당하다면 그 이익이 뭐라 하더라도요? 정당한 이익이라 하더라도 위법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수단으로 부적당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질문은 뭐죠? X고요.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민법은 은근히 국어 문제 같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말씀드리지만 교재 책을 꼭 읽으셔야 돼.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결론을 정리해드리긴 하지만 나중 가서 이 정리해드린 건 머릿속에 다 들어오세요. 왜요? 수십 번 반복할 거니까. 근데 문제는 이러한 결론을 알면서도 문제를 못 읽고 그게 그 얘기인지 저 얘기인지를 판단 못 하시는 분이 발생하는데 그러면 또 이게 몇 년짜리가 돼요. 그래서 어렵더라도 책은 어떻게 해요? 꼭 읽어보려고 노력하셔야 되는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좀 쉬었다가요. 104페이지 의사표시 효력 발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